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한 주셨더니. 네네. 뭐 뉴스가 되게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뉴스를 택할 것인가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저희 둘의 어떤 개인적인 인터레스트일 수도 있는데 뭐 저희가 보통 그렇습니다. 뭐 아주 너무 큰 뉴스라서 모든 뉴스 매체에서 다 다루거나 아니면 뭐 뉴스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할 말이 없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네네. 네. 뭐 진행 중이어서 뭐 어떻게 얘기하기가 조심 그런 걸 이제 빼고 나서 이제 그 뉴스를 골라서 이렇게 네네.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 뉴스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네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을 한 번은 짚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변협 로또 2년째 갈등 공정위 제재에도 봉합 안 될 듯이라는 기사인데요. 로톡이라고 하는 이거 저도 사실 플랫폼이죠. 예, 플랫폼이죠. 네네. 처음 들어가 봤어요. 네네. 제가 사실 다행히 아직 그런 걸 찾아볼 이유가 없었어서 이거 네네. 기사 때문에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변호사 검색 이런 거를 되게 편하게 네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영역을 이렇게 치면은 뭐 지역별로도 되고 뭐 이제 그래서 그 원하는 법률 자문 분야에 대해서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예.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대한 변호사 협회죠. 예, 그 대한 변호사 협회 변협이라고 줄여서 네네. 얘기를 하는 그 변호사들의 단체에서 요거에 대해서 이 로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었죠. 예, 예.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관련 법조계 갈등이 2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이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모두 경찰의 경우 불송치, 그다음에 검찰의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정부에서는 계속 보여왔었는데 재작년이네요 벌써 21년도 5월에 변협에서 광고 규정 자체적인 광고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요 내용이 재밌어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이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변호사들한테 이런 데다가 광고를 하면 안 돼요라고 한 건데 그럼 잠깐만 일간지에도 변호사 광고가 나오고 네이버에도 광고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그렇죠. 도대체 무슨 소린가? 예.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이 그래서 변호사를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콕 집어서 로톡 같은 데를 이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정이 마련된 셈이고요. 일반인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변호사 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사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에. 그렇죠. 그 사무장들이 이제 그 권력을 잡고 그 사건들을 막 이렇게 그 막 알선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도 좀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변호사가 직접 해야지 이게 무슨 사무장이 마치 뭐 성형외과 갔는데 간호사가 성형수술 대신하듯이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막 사건에 개입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을 금지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지하게 확대 해석을 어찌 보면 로톡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로톡의 이제 항변은 우린 광고 실어준 것밖에 없다. 변호사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와서 광고하겠다 그러면 광고 실어주는 거고 그거 매칭시켜주는 건데 그게 무슨 사무장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같냐. 이게 이제 로톡 쪽 얘기고 변협에서는 아니다. 이게 결국은 그거랑 똑같은 거다. 이게 이제 그 이제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그런 자체적인 광고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또 이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가장 큰 이슈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광고 규정을 바꿔가지고 로톡 같은 데에 광고하는 거를 그 회원 변호사들이 이용하지 못하게끔 한 그 결정에 대해서 22년도 작년도 5월에 헌법재판소가 변협의 광고 규정 일부 내용이 규정 내용 중 일부가 위헌이다라고 일부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변협 입장에서는 그 일부를 제외하면 다 합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또 계속 로톡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를 지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 올해 2월 23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협이 그렇게 징계를 하고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 그다음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변협이 이제 그 공정위의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앞선 헌
형제의 결정에 대해서도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걸 청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타다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로톡을 운영하는 로엔 컴퍼니가 당연히 이제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네. 소송 자체가 지금 소송 관련된 이런 것들이 분쟁이 2년째 이렇게 지속이 돼 2년 넘었죠. 이제 넘었습니다. 예, 21년부터 생각하면 3년째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변협의 그런 징계 문제 때문에 변호사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플랫폼의 힘은 다수가 붙어있다라는 데 있는 것인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줄 의사가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변호사들이 특히나 이제 그 변호사 개업한 지 얼마 안 되고 이게 로스쿨 체제로 그렇죠. 넘어가면서 그 변호사들이 쏟아지면서 그러니까 이 로톡을 통해서 뭐 로톡이 무슨 엄청난 그 자체로 뭐 사건 수임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싼 기능에 이렇게 싼 가격에 연결을 해줘서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수익원을 찾아 나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이구 징계 받으면은 변협에서 인정하기 좀 곤란하니까. 그럼 변호사 자체가 그 지위가 위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 뭐 그 지위를 위협받으면서까지 로톡을 이용하겠다라고 할 변호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건은 변협 지금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작년 말인데요. 12월 8일인데 그 결정이 예를 들어서 징계 부당하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판단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좀 자유로워진 거니까. 물론 그 이후에 또 변협이 어떤 스텝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징계대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여서, 그러면은 또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의 뉘앙스 자체가 약간 로또를 응원하는 것처럼, 네, 약간 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타다도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만, 과연 몇 년 지나고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임팩트가 날지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면 로톡이 그렇게 부당한 뭔가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경찰에 검찰에 헌법재판소에 공정위원회까지 나가서 편을 들어주는 거면 그럼 이건 좀 변협이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근데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료계 쪽에서도 이슈가 있지만 그 변호사 협회나 이제 의사 협회나 다 굉장히 막강한 전문가 집단이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인들 생각에는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플랫폼이 나와서 이 로톡도 이렇게 그 이 각광을 받았던 것은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서 그게 맞습니다. 제공이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된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변협에서는 뭐 그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것을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로톡 서비스를 이제 막고 있는데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그런 그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소위가 우리가 리걸 테크라고 하는 그 대안이 있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건 대안이 되질 못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뭐든지 다 그렇듯이 그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들 안에서도 찬반이 갈리는데 사실 결국은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뭐 이런 재판 과정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스스로가 법조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법조인들 그러네요. 스스로 이거를 결정하려니까 너무 어려움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 바랍니다. 정답으로 마무리. 네네.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그 역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뉴스인데 저희가 ESG 관련 뉴스를 이제 종종 커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작년 중반 뭐 그 정도까지만 해도 그 전에 이제 좀 더 그랬는데 ESG가 완전 대세로 자리 그쵸,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슨 어디 가면 항상 뭐든지 ESG란 이름 붙이길 좋아하고 ESG를 붙여서 그걸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뭐 공공기관에서도 뭐 ESG 기준 만들어내라 그러고
뭐, 아, 그러니까 약간 무슨 착한 예, 예. 가게 인증받듯이 기업들이 ESG 가지고서는 뭔가를 쇄신을 네, 하려고 하는 예. ESG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너무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졌어요. 저 사실 NT ESG 예, 예. 말씀까지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조가 특히나 이제 미국 을 통해서 그런 기조들이 많이 불어오고 있는 뭐든지 시작도 미국이 하고 끝도 미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지금 뭐 며칠 전에 나온 뉴스는 공화당에서 미국 공화당에서 ESG와의 전쟁을 본격화했다. 그래서 연기금이 ESG 투자 금지를 추진한다. 아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공공에서 이제 뭐 히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트럼프 시절에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그 재무적인 면만 고려를 해서 투자 우리로 치면 뭐 국민연금이다 그러면 뭐 스튜어드십 이런 건 모르겠고 돈 잘 벌 수 있는 데다가만 네, 나도 투자해라 투자해라 네네. 수익률 높이는 게 최고다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근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11월에 노동부의 규칙에 그거를 원래 하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ESG를 고려한 투자를 가능하도록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공화당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서 하원에서도 하원은 원래 이제 지금 공화당이 더 다수니까요. 216대 204로 그렇게 못 하겠다. 그거를 이제 이게 원래 노동부 규칙은 행정 규칙이지만 그 의회에서 법을 개정을 하면은 그걸 막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그걸 통과를 시켰고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조차 원래 지금 50대 50에 플러스 1을 해 가지고 민주당이 한 석 더 많아서 상원인데 이 얘기는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일부가 이탈이 된 거죠. 그래서 50대 46으로 통과가 돼서 법으로 따지면 이제 연기금에서 ESG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거부권을 행사 이제 황당한 거죠. 네, 황당한 자기 네. 입장에서는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의회에서 뒤집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서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큰 예, 입장에서 예. 그래서 이제 대립이 본격화될 것 같다 이런 뉴스인데요. 관련해서 이코노미스트지에 거의 같은 날짜에 이 미국에서 ESG가 상당히 찬물 분위기라는 거를 이제 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은 의회에서 온 거지만 각 주에서는 이미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서 뭐 텍사스, 인디애나, 플로리다 이렇게 공화당이 주지사를 갖고 있는 그런 주에서는 ESG 고려를 아예 금지를 하거나 뭐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이미 시켰거나 아니면 상정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사실 이제 뭐가 먼저냐의 이슈이긴 한데 전통적인 예를 들어서 석유를 생산하는 뭐 쉘 오일을 생산하는 맞습니다. 그런 주들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탄생하는 네네. 경향이 사실 또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 엔타이 ESG 반 ESG 움직임 안에서도 그냥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색채가 공화당인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먹고 사는 맞습니다. 산업 기반이 네. 있는 주들에서는 이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ESG냐라고 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매스를 형성을 해서 가시화됐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뭐 이런 이슈가 좀 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첨예하게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이렇게 그 공화당 민주당의 그 반 이 전선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저 공화당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중심에 이제 그 기류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냐 환경이냐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금 뭐 탄소 중립이니 하는 네네. 움직임에 굉장히 속답답한 기업들이 많은데, 특히 네.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뭐 작은 기업들은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더 답답한 상황이지만,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은 이 엄청나고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도 계속 그렇게 배출을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네네.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네. 미국에서 이런다라고 하는 게 참 대차다. 네,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가 이제 평가하기로는 ESG가 사실 금융시장 내에서도 아주 머리가 아프긴 아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ESG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냐 가지고 계속 몇 년간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답이 없고 근본적으로 ESG의 주장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수익성에도 좋다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게 말이 되냐? 그거는 너무 좀 이기적인 생각 아니냐? 그렇죠. 약간 돈만 쫓는 것보다 이런 네네. 착한 일도 하는 게
돈도 번다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이른바 이제 희망 회로를 너무 돌리는 그런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거는 분명한데 근데 또 이코노미스트지는 약간 좀 중립적으로 그렇다고 또 뭐 반 ESG 하면서 ESG 아닌 것만 골라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요즘 태도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짓도 하고 있다. 사실 이게 예. 이제 만약에 경제적으로 또 수익률 차원에서 ESG를 추구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 그 기저에는 네. 강화된 규제가 깔려 있는 그렇죠. 거라서 네네. 사실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5년도부터 네. 공시에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목전에 와 있는 그런 규제 변화다라고 예. 하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기게 되면 뭐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냐 저 비용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뭐 미국과 유럽의 또 온도차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ESG에 반기를 드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이미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블룸버그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는 아니지만 블룸버그의 그 그림을 하나 저희가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ESG 펀드에 들어오는 유입 순 유입 그 액의 양을 이제 그 뭐 그림을 그려 놓은 건데요. 21년도 1분기 이후 이미 줄어들고 있었네요. 네, 보시면은 21년 정도의 피크를 쳤다가 그다음에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저기 지금 그래프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건데요. 이 맨 오른쪽 끝에 22년도 첫 번째 분기까지만 해도 꽤 있었는데 2분기, 3분기는 거의 없고 네, 2분기, 3분기는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돼서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면은 7.8억 달러만큼 오히려 유출이 되고 있다. 약간 완전히 그 예. 패드라고 하잖아요. 막 유행이 광풍처럼 몰아쳤다가 네. 빠져나갔다 이런 느낌이 네네. 미국 한정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SG의 주창자인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2022년 동안 순유입이 그냥 제로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창자조차도 이제 그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예 예, 그렇게 된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창자가 펀드 투자자들까지 뭐 어떻게 목 들고 네. 하드캐리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 달라진 분위기를 한번 소개해드려봤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